현대인들의 진솔한 마음을 작품으로 드러낸 김성렬 작가의 전시가 여수에 열렸습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성렬 작가의 작품이 여수 결 갤러리에서 전시 중입니다. 작품마다 마주한 새로운 이미지의 인물들은 강렬한 색채와 기괴한 얼굴 표정을 한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외면적인 얼굴이 아닌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을 표현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작가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드러내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연출했습니다. 아,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각 상황 상황마다 약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들이 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의 진실된 그 진정한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냥 제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렬 작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 화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표정이 아닌 진솔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다양한 자화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